그런데 조슈에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조슈가 상당히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한다라는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 총 일본 총리입니다.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간이 있으면 매년 8월 15일 경에 쇼인 신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. 자, 요시다 쇼인의 조슈 본체자들은요, 한국하고는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면 왼쪽은 기도 다카요시라고 하여서 요시다 쇼인의 첫 번째 제자로도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고, 이 사람은 강화도 사건을 주도한 사람입니다. 강화도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이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서 맺어졌죠. 오른쪽은 한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일본인 중 한 사람이죠. 이토 히로부미입니다. 이토 히로부미도 요시다 쇼인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. 면성 환부를 지휘한 그 미우라 고로라는 조선 군사라든가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. 당시 한국 조선하고 악연이 있는 사람들은 조슈 출신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당시 메이지 유신으로 새로운 메이지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. 이 사람들이. 자, 키시노부스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키시노부스케는 1946년 A급 전범 혐의자로서 연합국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수감되었습니다. 이 사람도 조슈 출신입니다. 만주국을 통치한 세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입니다. 자, 만주국에서 경위연된 금칙한 부대가 있었죠. 생체 실험을 한 하우르핀에 본부를 두었던 731 부대, 이731 부대의 최종적인 책임자 중 한 사람이 키시노부스케였습니다. 1948년 2월에 소판되었습니다. 미국하고 T에서 코레를 많이 했다.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